넌센스들이 쓰여졌죠. 뭐에 대해서? 속도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걸 쓰여진 거죠. 나는 보았습니다. 광고를 보았습니다. 근데 그 광고가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이 가르칠 수 있다고 말하죠. 너에게 어떻게 읽을지를 빠르게 뭐 함으로써 너의 손가락을 페이지 밑에 어떤 손을 수감으로써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아마도 최고의 방법입니다. 뭐하는? 누군가를 찾는 어디서? 전화부에서 찾는 최고 방법이지만 그럼 너는 뭐하지 않을 거야? 배우지 않을 거야. 많은 걸 배우지 않겠죠. 그런 속도로는 많은 걸 배우지 않겠죠. 몇몇은 심지어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이 너에게 보일 수 있다고 말하죠. 어떻게 읽는지를, 성경을 어떻게 읽는지를 몇 시간 안에 뭘 사용해서? 그들의 방법을 사용해서. 우리는 이런 장치들을 방법들을 잃어버려라. 대부분의 사람들, 어떤 사람들 강조하는, 뭘 강조하는? 속도를 강조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하고 있냐면 많은 페이지를 이렇게 터닝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넘기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친구들에게 말할 수 있죠. 얼마나 많은 책을 그들이 읽었는지 말할 수 있지만 있죠. 뭐하기보다는 무엇을 그들이 그것들로부터 배웠는지 보다는. 다시.